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게 된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포레오의 루나 미니 3예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거든요. 세포라에서 처음 보고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포레오에서 제품을 이렇게 선물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보게 됐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렌징을 도와주는 클렌징 기기인데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샤워하면서 세안까지 같이 할 때가 많아서 연동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진동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실리콘 돌기들이 제 피부를 엄청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너무 구매하고 싶었어서 후기도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후기들을 보면은 다 너무 얼굴이 부드러워진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좀 광고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좀 약간 과장을 섞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굴에 이렇게 물이 끼얹으면 내 피부가 엄청 부드럽고 매끄럽게 표면이 싹 정리된다는 게 느껴져요. 보통 클렌징이나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간 써보면 피부가 달라진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만 써봐도 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처음 써봤을 때 한 달 반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일부러 한번 제가 원래 세안하는 대로 손으로 세안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느낌이 달라요. 이건 정말 써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 부드러움과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샤워할 때도 이렇게 가슴 데콜테 라인이나 종아리나 발목 이런 부분에도 사용하거든요. 정말 진가가 발휘되는 게 세안을 하고 나서 기초를 바를 때 기초가 정말 겉돔이 없이 쫙쫙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도 진짜 쫙쫙 먹는 느낌이 들고 화장 받는 게 진짜 달라요. 아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슈레피와 레오제이가 콜라보한 겟리프 트윈 패드팩입니다.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는 피부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가끔씩 화장할 때 얘를 꼭 사용해요. 얼굴 쪽에 열감이 되게 자주 오르고 그래서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그래서 화장이 잘 뜨거든요. 근데 얘를 쓰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부의 온도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촉촉하기도 한데 과한 촉촉함이 아니라서 겉돌지 않고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니까 화장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좀 진짜 중요한 날은 아예 이렇게 두 팩을 뜯어서 양쪽 볼이랑 이마랑 이렇게 입술이랑 턱 라인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얼굴에 휴식을 취하게 해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요. 베이스 바를 때 정말 느껴져요. 내 피부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전히 한 상태로 이제 메이크업이 쌓여가는 그 느낌이 나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줬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아주 극찬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완전 건조하지 않더라도 지성 피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템버린즈 제품이고요. 제가 처음 템버린즈에 빠지게 된 계기가 타이거리프 마스크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세럼이라고 돼 있길래 마스크에 있는 느낌 그대로인가? 했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약간 묽게 흐르는 제형이고 냄새는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요. 쑥떡 냄새 같은 느낌? 뭔가 풀과 참기름이 섞인 것 같은 향기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유수분이 둘 다 정말 부족한 건조한 피부인데 지금 속눈썹 연장도 한 상태여서 속눈썹 연장에는 정말 오일류가 쥐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일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 세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히 오일리하진 않고 약간 영양감을 채워주는 듯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윤기가 엄청 도는데 보이죠? 진짜 진짜 윤기가 장난 아니야. 완전 끈적끈적하거나 헤비하게 내 피부를 짓누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안 하니까 그냥 피부 자체가 좋아 보이는 약간 윤기가 도는 그런 걸 선호하는데 얘를 발라주면 약간 윤기가 돌면서 얼굴 자체에서 약간 반짝이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얘 얼굴에 얹은 다음에 수분감 채워줄 수 있는 물스킨 같은 거를 좀 여러 차례 찹찹찹찹 발라준 다음에 얘로 마무리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피부에 무겁지 않으면서 영양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사실 이건 제품은 아니고 서비스인데 런드리고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빨래를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빨래를 배달해주는 시스템? 빨래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저는 지금 미숙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빨래를 하면은 뭐 청소하고 말리더라도 수건이나 이런 데에 털이 날려서 자꾸 붙더라고요.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붙고. 그래서 코인 빨래방을 가면은 정말 그걸 이고 지고 빨래를 하고서 빨래를 말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또 빨래를 이고 지고 올라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빨래할 때도 만원, 이만원씩 나가니까 건조까지 포함하면. 근데 런드리고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내 빨래를 모아가지고 그냥 빨래를 수거함에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 앞에 걸어놓으면은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다음날 되면은 이제 빨래가 밤에 도착해요. 모든 옷이랑 수건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보내는데 모든 게 이제 색깔별로 촥촥촥촥 개켜져서 아주 잘 개켜져서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옵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수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뷰티템에 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제는 세탁해도 남아있는 미세먼지나 중금속들을 다 제거하는 천연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탁물이 담겨온 이 비닐은 다음 세탁 맡길 때 런드렛에 넣어두면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좀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빨래하기가 힘드신 분, 털이 많이 날리는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저의 최애템 네이밍의 듀이 글로우 립 틴트 크랭키 컬러예요. 인스타그램에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입술에 뭐 발랐냐고. 그래서 유튜브 친구들에게도 저의 립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 입술에도 발려있는데 코랄 베이지 같은 느낌인데 엄청 엄청 촉촉해요. 약간 이렇게 바를수록 광이 올라오는 그런 제품인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자주 안 하니까 아예 얘로 치크까지 할 때가 많거든요. 오래 얹어서 그냥 톡톡톡 블렌딩 해주면 맑고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이 됩니다. 얼굴이 또 워낙 건조하기도 해서 좀 촉촉한 느낌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우면서 윤기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착색이 안 되는 촉촉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입술은 허옇고 약간 겉에 테두리만 약간 이렇게 번들거리는 느낌으로 남을 때가 있는데 보이는 대로 좀 착색이 남는 편이라서 좀 시간이 지나도 입술만 허옇게 되는 그런 게 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색깔들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 라인. 근데 저는 이 코랄 베이지 느낌의 크랭키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참 좋아합니다. 이 위에다가 약간 투명한 글로스를 더 얹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촉촉하고 윤기나는 립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뭐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e one I've got, don't break my heart.